이렇게 생겼구나. 어? 엄마님, 네? 나 바다 들어가 싶어요. 바다 들어가고 싶어. 안 돼, 추워가지고. 너무 추웠어. 그냥 한번 신어만 보는 거야? 오리가 지걸어봐. 이왕 신발도 신어봤으니 아쉬운 대로 물안경까지. 뭐 따올 거야? 물고기. 물고기? 남자, 역시 남자다. 됐어. 먹방 이거 가지고. 그거 가져가. 용감하네. 자, 가봐라 그럼. 애기 다 갔다 오고 그리고 물고기 많이 따와야 돼. 알았지? 근데 다니엘 정말 들어갈 거야? 신발 벗으세요. 아, 들어가야 돼. 아, 추워서 안 돼. 너무 추워가지고. 다니엘 안에 엄청 춥네. 너무 추워. 아무래도 아쉬워. 발길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. 우린 대구 충청대에서 왔수다. 다니엘 뭐 잡아올 거야? 물고기. 몇 마리? 응? 몇 마리 잡을 거예요? 얘들아, 물속에 그렇게 가보고 싶어? 물속에 들어가는 방법은 한 가지. 하얀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셔야겠는데. 아까 지도에서 본 잠수함 타러 간 아이들. 차례차례 모두 탑승 완료! 우와, 드디어 물속으로 들어간다! 잠수! 바닷속에 들어갔나봐. 근데 바닷속에 들어오고 싶다 했잖아. 나! 물고기다, 물고기! 물고기! 그토록 보고 싶었던 물고기! 근데 물고기는 아가미가 있어가지고 숨을 쉴 수 있어. 바닷속에서 아가미가 뭐야? 아가미 여기 그냥 옆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. 바다의 꽃 예쁜 산호도 만나고. 우리 유아독종 친구들 예뻐요? 네. 산호는 동물입니까 식물입니까? 빨리 찍어. 동물입니다. 에고, 틀렸네. 아저씨, 빨리 가자. 아, 빨리 가고 있어. 잘 가신 분이요. 아저씨, 열심히 가고 있는데. 와, 신기하다. 우와, 물고기 진짜 많다. 다른 거야. 그거 아저씨가 주는 거예요. 이거 숨을 어떻게 쉬어요, 저 아저씨? 물고기들. 아저씨. 아니요, 아저씨요. 숨 안 참고 있어. 바다 들어가도 돼요? 들어갈래? 네. 나가. 나가면 돼. 가자. 나도 바다 가자. 우리 다이버 아저씨는 숨 쉬는 기계를 들고 와가지고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야, 물속에서. 나 들어갈래. 우리는 장비를 안 들고 가면 숨을 못 쉬어서 큰일 나. 그래서 나갈 수가 없어. 숨 쉴 수가 없잖아, 그지? 왜요? 공기가 없잖아, 물속에. 자, 이제부터 공기가 나오는 산소통이야. 아이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. 오리지널 즐겁고 신나게 보내. 처음 경험해본 바닷속 여행 끝! 모두 다 돌을 버리고 제주도 부르
너무